아니, 이런 겁니다. 애연 중에 몇 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맞고 뭐가 안 맞을진 지나가고 난 뒤에 아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은요, 깨어서 자명한 판단, 양심 판단하는데 모든 정력을 쓰시라고요. 그럼 애연은요, 하늘이 인도해줘요. 저도 예지몽 꿔서 여기까지 오고, 저도 제 애연이 있어요. 맞춘 것도 있고, 안 맞은 것도 있고. 그런데 공들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 하나 본 것처럼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미로 보세요. 거기다 더 투자하지 마세요. 인생 낭비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살 생각을 해야지. 오늘 하루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 하루인데, 애연에 뭐에 휘둘려가지고 허송을 한단 말이에요. 공쳐요, 하루 공쳐요. 애연들은요, 여러분들이 힘내라고 해주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힘내라고.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공자님이 예언하던가요? 안 해요. 어쩌다 한둘 그렇게 전해오는 이야기 아니면 뭐 어쩌다 한둘 맞는 얘기에 왜 우리가 거기다 투자를 해요?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모든 예언이 다 틀린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쩌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뭘 어떻게 투자를 해요, 여러분? 깨워서 항상 지금 이 순간 천명을 알려고 노력해야지. 하늘의 명령. 예언도 뭐 하늘의 명령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런 부수적인 거 말고요. 올바른 명령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늘이 뭐라고 우리한테 지금 명령하는지 아세요? 육바라밀 하라고, 이니에지 하라고요. 그거 다 감당도 못해요. 그 명령 다 감당 못합니다. 그 예언들이 재밌죠. 재밌는데. 저도 제가 예언도 하고 그래요. 뭐 이제 명상 중이나 꿈에서 본게 있으니까. 그거 믿고 여기까지 온 것도 있고요. 근데 예언이라고 해서 믿고 오면 안 돼요. 그 애연은 우리를 자극해요. 자극하는 자극제예요. 근데 실력은 어디서 키워요? 실력은 늘 깨어있는 정신과 인행의 지신, 육바라밀의 실천에서 와요. 실력은 계속 깨어서 육바라밀을 해버리고 깨어서 인행의 지신을 계속 실천해버리면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는 공덕이 돼요. 그게. 내년엔 통일될까요? 뭐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왜냐면 몰라요. 예. 저한테는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나라 망할 때 이런 예언들, 루머들 떠도는 거, 그 결국 맞나요? 정감록 이루어졌나요? 구한말 정감록 지금 이루어졌나요? 수많은 정도령들이 등장했지만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되고 난 뒤에 얘기해야 돼요. 되고 난 뒤에. 뭐라도 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겠지만, 되지도 않았는데 뭘 걱정하세요? 타나우스님 애원, 그 진짜 엉터리들이 돌아요, 버젓이. 요즘 유튜브 믿지 마세요. 가짜뉴스, 그냥 버젓이 산 사람도 죽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라도 구독자 때문에 미쳐서 그래요. 예. 구독자가 뭐라고, 조회수 구독자에 미쳐가지고, 거짓말이고 뭐고 안 가리고 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다시 애원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뜨고, 지구가 평평하니 하는 게 뜨고, 타노스님은 도인이시죠. 견성자시죠. 그러니까 애원 이런 게 오히려 타노스님을 되게 가리는 거예요. 타노스님의 본색은 도인인데, 봉호 선생님 본색은 도인인데, 백성들 힘내라고 애원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 힘내라고 본인한테 명예 누가 될거 알면서도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원은 잘 쓰고 받아들인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끝내야 돼요. 그분들한테 누가 된다고요? 그분들 닦은 도에 누가 돼요? 이런 겁니다. 천명을 닦으신 분이라 다들. 인간이면,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도를 가르쳐 주는데, 힘내라고 중생들이, 아니, 대한민국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하니까, 봉호 선생님이나 타노 스님이나 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얼마나 잘될 건데, 봉호 선생님 예언 맞은 거 있어요? 맞는 거?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이 2043년까지 그 안에 전 세계인이 한국어 공부한다. 되나 안 되나 꼭 봐라. 그러셨어요. 제가 두 가지 들은 게, 전 세계인이 한국어 공부하나 안 하나 봐라. 지금 한국어 공부하죠. 전 세계에서. K-pop, 막 한류 때문에, K-문화 때문에, 이 정도를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앞으로 대한민국 한글을 전 세계인이 공부하나 안 하나 봐라.
2043년까지가 한 갑자년이거든요. 84년부터 한 갑자년 안에 60년 안에 그 일 되나 안 되나 봐라. 두 번째, 그 종교 하나로 통합되나 안 되나 봐라. 종교 통합을 예언하셨어요. 요거를 제가 맡아서 지금 홍의각당에서 그 부분을 지금 맡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애원 거짓말 안 되게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애원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긴 한데요. 저도 저는 애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할만한 거면 해야지. 우리가 하고 얘기를 해야지. 애원만 얘기하고 있는 건 뭔 의미가 있어요? 감 떨어지는 거 바라는 거. 감 떨어지면 뭐 하겠어요? 어쩌다. 선생님이 애원한 걸 저는 이루려고.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에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 거짓말쟁이 안 만들어 드리려고. 그 봉우 그 양반 빈말한 사람 아니었네 하는 말 듣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건 이제 제자로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 덕에 제가 길을 얻었으니까, 길을 알았으니까. 쉴드 못 치는 거 못 치고요, 저도. 통일 안 된 거 이런 걸 제가 쉴드 칠 수가 없고. 이불선 합일, 종교 합일은 제가 노력하면 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덕에 선생님 명예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유불선 기독교 힌두교 통합될 거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로 회통될 거라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공부 시작한 지 33년째거든요. 33년간 제 생을 걸고 달려온 거는요. 선생님 애원 이루어드리려고요. 왜? 그게 한 개인의 애원이지만, 한 개인의 욕심이지만, 애원이고 욕심이지만, 우리 민족한테 이롭고 온 인류한테 이로운 일이니까, 양심에 맞는 일이니까, 제 양심에. 이왕이면 이루어지길 바래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겁니다. 애원을 임하는 자세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봉호 선생님이 세운 그 웅지가 안 사라지고 저한테 이어져서 지금 제가 죽을 때까지 저도 달릴 예정입니다. 봉을 입으면 선생님이 80, 90 되셔서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힘이 딸리지만 평생에 추구했던 의지만은 뜻만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뜻을 이루려고 가다 죽겠다 이렇게 항상 소원을 하세요. 저도 그게 저한테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세우고 평생을 다해서 추구했던 그 뜻은 이어집니다. 제자한테 이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제 뒤에 또 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신 거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 겁니다.